네, 지금부터는 양수기하고 릴 호수죠. 이렇게 샤워기처럼 나가는 호수를 직접 연결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요, 제가 가장 애먹었던 게 바로 여기 부분이에요. 바로 이게 나사 탭인데요. 앞 나사 탭이 있고 수 나사 탭이 있는데 제가 요거를 찾는데 정말 애를 먹었어요. 요거보다 작은 거 보통 많이 쓰는 수도가 16mm예요. 16mm. 저도 요번에 이제 이걸 찾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알았거든요. 요 16mm짜리 나사 탭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 바깥쪽이니까 이게 암 나사 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수 나사 탭이라고 하고요. 지금 요건 암 나사 탭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원터치로 연결되는 부분이고 여기 나사 부분이 바로 여기랑 연결이 돼요. 여기요. 자, 여기 부분은 아까는 이제 일반 25mm 호스를 여기다 직접 연결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양수기에 아예 이제 처음부터 들어있던 거고요. 요거를 이렇게 풀으면 나오죠? 자, 여기에 요게 이제 가데나라는 독일 회사 제품인데 요걸 검색할 때암 나사 탭 그래서 이거 25mm라고 검색을 하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얘는 안쪽이 25mm이긴 한데 바깥이 33mm예요. 그래서 얘를 검색할 때는 25mm라고 검색하시면 안 되고 1인치 양수기 직접 연결하실 때는 나사 탭이죠. 간편하게 쓰는 거 원터치 33mm로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안에도 고무가 있어요. 아까처럼요. 그럼 이렇게 탁 밀착이 되죠. 그리고 나서 요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요게 이제 릴 호스예요. 저희가 구입한 건데 뭐 4만 얼마 주고 산것 같아요. 길이는 30m고요. 여기에 샤워기처럼 달렸죠? 요걸 가지고 직접 이제 물을 뿌릴 거예요. 곧 이어서. 자, 요게 이제 다 프로토 타입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요게 그 기본으로요. 자, 요기 부분이 이 몸체랑 연결이 돼요. 여기랑 이렇게 해서 연결되죠?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호스는 13mm 호스예요. 그래서 제가 애를 많이 먹었어요. 25mm를 13mm로 직접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연결구를 찾으려고 하니까 잘 없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5mm 이 호스 자체를 잘 쓰지를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연결해서 양수기 토출구에서 나오는 요 물이요. 아까 콸콸 솟는 거 보여드렸죠? 그걸 여기 나사 탭을 바꿔서 여기 있는 릴 호스랑 직접적으로, 요거는 이제 이릴 호스에 직접 들어있습니다. 여기 릴 호스예요. 요 나사 탭은 범용이라고 하니까 그대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툭 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연결이 다 됐어요. 간단하죠? 아주. 자, 요릴 호스를 쭉 늘여서 이제 이렇게 선이 짧을 수도 있으니까요. 넉넉하게 이렇게 늘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자, 요렇게 돼 있죠? 여기 지금 뭐 샤워 분사, 뭐 살수,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거는 직접 이제 정후 연마가 하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걸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한번 직접 시동을 걸어서 물을 한번 뽑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저희가 여기 통을 하나 더 마련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동네 철물점에서 산 400리터짜리 고래통인데요. 아까 저쪽에 보여주실까요? 저 세로통은 저건 200리터고요. 저게 좀 작은 것 같아서 조금 더큰 걸로 사용하려고 뚜껑 없는 걸로 사왔습니다. 네, 동네 철물점이 인터넷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기 안에 보여주실까요? 이게 자, 요게 이제 스트레이너. 이제 여기 이제 물이 흡수돼서 빨리 올라올 거고요. 망을 한번 더 쳐서 이물질을 한번 걸러 주겠습니다. 자, 마중물을 넣을게요. 이렇게 마중물을 넣고 있고요. 거의 다 차면 소리가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채웠고요. 뚜껑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할게요. 자, 레버를 3분의 1 정도 열고요. 자, 그 다음에 끈 상태에서 몇번 당겨주고, 그리고 켜고요. 초크를 열어주고, 당겨줍니다. 자, 어떤가요? 지금 소리가 잘 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물이 올라올 거예요. 저기 끝에 가서 한번 정우 엄마가 직접 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인치 양수기가 열심히 물을 퍼올리고 있습니다. 퍼올리고 있고요. 자, 요렇게 양수기에서 직접적으로 릴 호스 본체로 들어갔죠? 네, 들어간 다음에 릴 호스를 길게 풀어서 이렇게 늘어뜨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이릴 호스의 길이는 30m입니다. 물을 뿌려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자, 여기 물왜 주나요? 네, 여기는 지금 그 적환무라고 아주 작은 무가 있거든요. 빨간 무. 그 빨간 무를 심었는데, 지금 너무 말라서 발화가 안 될까 봐 아침 저녁 두 번씩 물을 주고 있어요. 지금 너무 건조하고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땅이 빨리 마르고 있죠? 그래서 저희 지금 씨를 뿌렸어요. 네. 새로운 시도를 해봤는데 직파하는데 상토를 좀 살짝 넣어서 발화를 좀 이제 도우면 좀잘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이 상토 줄 라인에 적환무 씨앗이 지금 한 줄로 여러 개씩 들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잘 재배가 되면요, 불과 20일 만에 빨간색 체리같이 생긴 무가 생긴다고 합니다. 제가 집에서 길러봤는데 온도가 높고 그다음에 볕이 충분하지 않아서 가정 내에서는 예, 적합무가 아주 예쁘게 잘안 달리더라고요. 이제 빨갛게 달리긴 달리는데 그렇게 그 사진 속에 들어있는 적합무처럼 빨갛게 달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물을 다 주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도 요 바로 옆에 풀밭에도요. 여기도 지금 현재 적합무가 뿌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상토를 이용하지 않고 비교해 보기 위해서 그냥 맨 흙에 적합무를 심어 봤습니다. 자, 저렇게 열심히 1인치 양수기가 수로에서 통으로 한번 물을 날라줬고요. 그 다음에 다시 통에서 밭 전체로 물을 날라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30m라는 호수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통에 받아놓고 저릴 호스를 이용해가지고 물을 주는 시스템으로 보자면 30m는 충분히 예, 긴 호수라고 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수기 사용과 그 다음에 예, 양수기 사용법, 양수기 쓰시면서 좀 조심하셔야 될 점, 실제 저희가 심어놓은 적합무 직접 물 주는 것까지 보여드렸고요. 자, 오늘 주인공은 바로 1인치 양수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평창에서 아이와 귀촌 생활하고 있는 네, 정우민의 귀촌일기 정우미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